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133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지원 덕분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도그워치 채널을 시작한 게 120일이 되었는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하루 평균 한 명의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구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가 정말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어떡하죠? 예. 뭐 구독자 이벤트 하겠습니다. 예. 벌써부터 설레이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하루 평균 한 명이면 1000명이 되려면 2년 8개월? 여러분, 제가 조마샵에서 3개월 전에 시계를 하나 구입했는데 뭐 당시에 할인도 받고 좋은 가격에 스위스 시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생소한 브랜드라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요. 바로 스위스 시계 마데티소입니다. 메티티소라고도 불리는데 저는 그냥 뭐 마데티소라고 통일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조마샵 홈페이지에는 사파이어로 글래스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도 들어가 보니 그대로 사파이어 글래스로 되어 있네요. 근데 시계를 바꿔보니 사파이어가 아닙니다. 예, 당황스럽지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시계는 스위스 브랜드 마데티소의 빈티지 GMT입니다. 마데티소 시계 리뷰는 이번에도 도그워치가 국내 최초입니다. 마데티소 회사는 1886년 스위스 주라산 해발 3300피트 위치의 레스폰데 마르텔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창립하였습니다. 당시 마데티소는 매 시간과 30분마다 작동하는 리피터 기능의 시계가 주력이었다가 그 후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의 시계들을 만들면서 회사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각종 상들도 수상하였다고 하고요. 1890년 영국과 남아프리카 간의 보호전쟁이 발발하여 마데티소의 고급 시계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새로운 대형 시계 공장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특이한 점은 스코틀랜드의 한 유명 보석상에서 금장 리피터 시계들의 대형 발주를 받았는데 2500점의 당시 시계 발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시계 주문이었다고 합니다. 1914년 큐 전망대 경진대회라는 대회에서 마데티소는 크로노그래프 시계 6점을 출품하였고 매우 우수라는 등급 판정과 전모델 클래스 A를 판정받았다고 하네요. 해당 대회에서 이와 같은 기록은 당시 마데티소가 최초였다고 합니다. 같은 해 마데티소는 스위스 번에서 열리는 스위스 국가 시계 박람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브랜드의 명성을 알렸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마데티소는 미국 육군에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공급하였고 당시 미국 원정군의 존 퍼샤잉이라는 장군이 마데티소를 선택하였고 그의 부하들에게 이 마데티소 시계를 수여하였다고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마데티소는 전세계 보석상들을 위한 시계 외에도 미국 육군과 영국 해군에 수천 개의 시계를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마데티소 시계는 특유의 전문성과 품질, 커스텀화된 특별사양의 시계들을 공급하였지만 아쉽게도 현재 시계 산업에서는 이러한 수요가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시계 상자를 처음 보면 마데티소 스위스 메이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아래 바이 에릭 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에릭 지루 씨는 굉장히 유명한 시계 디자이너인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바로 이분입니다. 까르띠에, 미도, 티소, MB&F 굉장히 고가 시계죠. 해리 윈스턴, 스왈롭스키 등 15개 브랜드에서 직접 시계를 디자인한 유명 디자이너라고 하네요. 마데티소에서 빈티지 라인 시계를 이분이 디자인했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열어보니까 사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냥 롤렉스 GMT 마스터 2 펩시 시계입니다. 영감을 얻었다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 그냥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예. 도대체 에릭 지루씨는 여기서 뭘 디자인한 걸까요? 정말 모르겠네요. 아마 케이스 옆에 1886년이라는 이 마데티소 창립 연도를 새겨 넣은 게 이게 디자인인가요? 예. 솔직히 여러분 다이얼이나 벤츠 헨즈나 펩시 베젤이나 사이클롭이나 주빌리 브레이슬릿이나 그냥 제 눈에는 오마주입니다. 예, 딱히 변주를 주었다고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네요. 예, 원가 때문에 베젤이 세라믹은 아니고 스테인리스 베젤을 적용한 거 정도인데요. 케이스백을 한번 보면 방수는 100m 같고요. 무브먼트는 스위스 쿼츠입니다. 평범하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도 조마샵에서는 이 모델 스펙에 사파이어 글래스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마 해서 시계를 받고 저희 도그워치를 응원해주시는 한 지인이 선물해준 경도 측정기로 확인을 해봤는데 사파이어 글래스는 아닌게 확실하고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미네랄 글래스 같습니다. 이 비교를 위해서 지난번 리뷰했던 오렌트 스타 시계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뭔가 게이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글라이신, 같은 스위스 쿼츠 시계인 글라이신 에어맨을 찍어보겠습니다. 역시 뭐가 쭉 올라가죠. 하지만 마데티소 GMT는 안 올라갑니다. 제가 마데티소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 모델은 지금 단종이 되었고 같은 스펙에 비슷한 금액으로 조마샵에 파는 빈티지 라인들 쿼츠 시계들을 스펙을 확인하니 모두 사파이어 코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파이어 코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마샵에서 마데티소의 시계의 사파이어 코팅의 스펙을 그냥 사파이어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조마샵 보고 있나? 뭐 당연히 안 보겠죠.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알려는 줬습니다. 홈페이지에 스펙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나는 그래도 10년 넘게 조마샵을 이용한 로열 고객인데 즉각 수정 조치를 해주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란다. 뭐 이렇게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답장이 오거나 하면 제가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데티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올바르게 표기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조마샵의 실수로 보입니다. 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저는 배송비까지 $300 정도 주고 구매를 한 건데 스위스 브랜드 시계인 거를 생각하면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우마주 시계를 처음 사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똑같아 해서 놀랐습니다. 이 시계를 접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마데티소는 결코 메이저 회사가 아닙니다. 컬렉션들을 봐도 대부분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유명 스위스 브랜드의 시계 디자인 오마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점은 스위스 시계 산업이 워낙에 층이 두텁고 기본적인 케이스나 브레슬렛 제조 품질이 높아서 이 시계 또한 오마주이긴 하지만 마감 품질은 좋습니다. 케이스는 42mm이고 두께는 8.5mm입니다. 쿼츠 시계라 얇은 편입니다. 베젤 액션은 스위스 시계답게 그렇게 저렴하게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 뻑뻑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갖고 싶은 롤렉스 GMT 마스터 2가 정말 디자인이 훌륭한 시계라는 걸 이 시계를 통해서 느껴봅니다. 총평입니다. 마데티소 시계는 일단 마감 품질은 스위스 시계답게 기본은 한다 라는 느낌입니다. 오마주 느낌의 시계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솔직히 저의 결론은 추천할 만한 시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데티소 시계가 궁금하셨다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작의 느낌을 정말 흡사하게 살렸다? 그 정도입니다. 할인을 받아서 $300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도 미네랄 글래스인 거 감안하면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시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한 리뷰입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다시 한번 133명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